오는 6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캔자스시티에서 제1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이 열립니다. 첫 대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나일스 소재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우정 PD가 전합니다. 재미대한 장애인체육회는 제1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을 2022년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캔자스시티에서 개최합니다. 제1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은 뉴센츄리 필드하우스에서 6월 17일 오후 2시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18일까지 대회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미 동부와 중부, 서부 지역 각지에서 선수 및 보호자 700여 명, 자원봉사 400여 명, 경기 운영 요원 100여 명등총 1,2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안경호 회장은 경기장 및 숙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오시면 잘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준비 사항은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 있고, 경기장 이름이 숙소한 게100%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이제 개막 준비 등 나머지 한 전체 공정이 한90% 정도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동포 사회는 적지만은 현재 시대 각 기관 단체하고 교회 협의회가 자기 올인을 같이 했습니다. 이 행사 끝날 때까지는 일체 다른 행사를 안 하기로 해서 힘을 한 곳에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아마 잘 왔다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 귀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사는 장애인, 비장애인 혼합 경기로서 9개의 정식 종목과 5개의 시범 종목, 프리즈비 날리기, 축구공 멀리차기, 콘홀, 팔씨름, 스크린 사격 대회 진행을 순조롭게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참여 기준은 현재 한인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그 다음에 애국장애인도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애국장애인은 50% 돼가지고 이제 두 명씩 경기 하는데 하나씩은 같이 해가지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가족 경기를 한 다섯 종목 했습니다. 장애인 오면 장애인 가족들, 부모들하고 현재 같이 해서 식구들 한 팀이 돼서 단체 경기를 할수 있도록 한 종목이 한 다섯 개 되고, 그 다음에 태권도는 이제 우리나라 국기이기 때문에 외국인 장애인이나 한국인 다 오픈을 했습니다. 외국장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타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한인단체에다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 참여가 전혀 별로 안 되는데, 캔사스 지역 미조리는 외국인들이 좀 참여를 태권도 쪽에 하고 있는 것이죠. 시카고 지역은 이동열 단장과 14명의 선수, 학부모 8명, 자원봉사자까지 약 30여 명의 인원이 체전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선수들을 포함한 시카고 지역 참가 인원들의 숙소와 식사 등이 준비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선수들의 각오와 다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대회이니만큼 또 시카고에서도 뭐 좋은 성적을 당연히 거둬야 되겠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카고 우리 동포 사회에 큰 귀감이 될수 있고, 또 어떤 서로의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될수 있는 그런 체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민혜 부회장은 이번 첫 대회를 치르고 많은 친구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데는 무엇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작은 후원금이라도 소중한 마음으로 선수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고 많은 친구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줄 것을 재미동포 사회에 부탁했습니다. 또 시카고가 정이 많고 따뜻한 도심으로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대회의 성과보단 화합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동열 단장이 전했습니다. 제1회를 맞이한 미주장애인체전이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KBC 뉴스 최우정입니다. 5월 5일인 오늘은 한국의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한국과